오늘 신문 보는 테이블을 만들었어요. 저 커피 마시는데 이렇게 신문 보는 용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제 유튜브 채널에 첫 화면에 들어가면 그거 있잖아요. 미래 직업의 상당수가 게임하고 관련되어 가는 경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, 아무튼 그 경고를 하잖아요.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하는 게 오히려 더 취업할 확률이 높다. 이제 제가 이거를 공식적으로는 한국에서 제가 처음 한 것 같은데, 저기 고양이 한 마리 있네. 옆집 고양이인데 얘가 돌아다녀요. 고양이 보이죠? 옆집 고양이. 자,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항구에서 크레인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이제 화물차에 실는 여직원들이 나오고 있어요. 잘 보시면 게임하듯 크레인 원격 조종 항만의 아마존에스 여전사라는 뜻이죠 이거. 근데 여기서 한 단계를 더 상상해야 돼요. 무슨 얘기냐면 이제 조이스틱으로 살짝 움직여서 이제 컨테이너를 화물차에 원격으로 리모트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, 조이스틱을 만지는 그 데이터를 컴퓨터 또는 인공지능이 학습한다면,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여직원들이 여기서 몇 년? 정도? 1년 치면 충분하지 않을까? 1년 정도만 이 여직원들이 이 작업을 한 것을 인공지능이 학습한다면 이제 이 여직원들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. 그러니까,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자리라는 것을, 최근에 톨게이트 있잖아요. 고속도로 톨게이트 자동화 논의가 있었는데, 자동화 할 수는 있지만, 일자리가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 자동화를 늦추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임하듯이, 그 사람이 안전하게 실내에서 게임하듯이 바깥 일을 이렇게 하는 이 경향성이 비록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10년, 20년 정도는 그냥 사람이 하게 하자 할 수도 있죠. 아주 위험한 게 아니라면은. 근데 이제 그게 사람이 실수를 통해서 인명사고가 난다거나 재물의 그 손괴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업체에서 사람을 빨리 인공지능으로 바꾸겠죠.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. 어쨌건 오늘 제가 그 EBS에서 말했던 증거 하나를 신문에서 찾아서 한번 올려보는 겁니다. 이상입니다.